정다인의 사인 시간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포트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실적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정다인의 사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적이다. 오늘 한번 같이 볼 리포트는요. 반등의 실타래를 풀 실적이라는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장들 많이 보러 가시죠. 저도 마트 구경, 시장 구경 참 좋아하는데요. 가서 이것저것 담다 보면 이렇게 많이 담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은 품목의 장을 보더라도 가격이 너무 달라서 더 많은 금액의 영수증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한번 장바구니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미래에셋증권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9년에 이만큼의 장을 봐도 100달러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요. 현재 같은 품목의 장을 봐도 136달러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100달러어치를 딱 맞추려면 물건을 10개나 빼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개를 덜 담아야 예전과 같은 금액의 장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을 차트로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차트, 물가가 오르는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1년 전보다 물가가 10% 올랐다면 1년 전에 1,000원에 구매했던 것을 지금 1,100원에 사야 한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3.5% 올랐다는 뜻은 잘 계산해 보시면 알겠죠? 그런데 물가는 적정 수준으로 오름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도 너무 안 올라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로 2%를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때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자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물가가 한때 이렇게 9% 상승률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요.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물가 상승률 점차 정상 궤도, 안정 궤도로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돈을 많이 풀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물가 상승률이 여기서 쉽게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것을 sticky inflation, 끈적이는 고집스러운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5% 오르면서 지난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유가와 식료품 등 변동성이 큰 그런 요소들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3.8%를 기록했는데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였고요. 그리고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2%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오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상승이 이유가 컸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기준금리인데 왜 저는 물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시중에 통화량이 더 많이 유통된다는 뜻인데요.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지금 연준의 목표치인 2% 물가 상승률이 수렴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이 선뜻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원하는 시장은 이 물가 지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휘발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은 만큼 시장은 유가 추이도 계속해서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정학적 이슈가 잦아들지 않는 한 유가는 추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은행들의 유가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올해 여름 지정학적 긴장과 OPEC 감산 등으로 배럴당 유가가 $95까지 오를 수 있다라며 $95를 제시했고요. JP모건 체이스도 8월, 9월 이쯤 유가가 $100에 이를 수 있다. 시티그룹도 연내 배럴당 유가가 $10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최저가 95, 최고가 100다 이 선에서 유가 전망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이런저런 이유로 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다 보니 시장도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포기, 일찌감치 포기를 했죠. 페드워치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미 페드워치는요, 미국 연방기금 선물 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나오는 페드워치가 되겠는데요. 이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기준금리 경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 6월에 한 차례 내릴 것 같다,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한때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2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첫 금리 인하 시점으로는 9월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9월도 50% 가능성이 되지 않습니다. 불과 45.3%의 가능성으로 꽤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환호했던 시장인데 금리 인하가 없으니 실적밖에 믿을 게 없는 겁니다. 실적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 왜냐? 사실 주가의 근본은 기업 펀더멘털이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돈만 잘 번다면 주가 잘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인지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이 되겠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이렇게 JP모건, 시티 등 대형 은행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4월 넷째 주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각각 S&P 500 기업 중 164개, 180개가량의 기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적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떨까요? 지금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왜냐, 연초 이후 계속해서 1분기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주황색 선이 1분기 실적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이 정도, 7% 정도는 올랐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쭉 미끄러져서 팩트셋에 따르면 4% 정도의 증가, 실적 증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추정치에 잘 맞춰서 따라와 줄지도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또한 지금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네거티브 EPS 가이던스, 부정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 늘어났다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이던스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섹터별로 한번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실적은 다른 섹터에 비해서 가장 나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가 올라왔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가는 안정권을 찾았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소확개미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커뮤니케이션 섹터나 그리고 테크놀로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다인의 사인 정리하겠습니다. 기준금리에 크게 흔들린 시장은 맞지만 시장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실적에 집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기업 체력이 튼튼한 기업이 어딘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